간단하게 훑고 나서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가. 네, 단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플라이트가 나오죠? 전과에 맞지 이거? 전과? 제목이 안 나와? 맞지? 비구포하고 비교했죠. 뭐뭐를 잘하다 했습니다. 비구포는 뭐뭐에 이롭다고요. 비구댓 뭐뭐를 잘하다. 그다음에 얘는 스펀지. 스펀지 밥할 때그 스펀지죠. 해면 생물체를 스펀지라고 합니다. 주먹이 많이 뚫려 있는 생명체를 스펀지라고 해요. Be good for. 비구댓에 비교해서 비구포 뭐뭐에 이롭다. 그다음에 얘는 바이러스죠. 요즘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Virus. 바이러스. 네. 자, 여기는 뭐또 어이없이 자, 승빈아. 여기 또 어이없이 틀리는 거 없지? 어이없이 틀리는 거 없지? 없을 거다. 그다음에 세이프티 품사가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안전이죠, 안전. 세이프 하면 형용사 안전한, 세이프티 안전. 그다음에 얘는 Poison. 포이즌 뭐예요? 독이죠, 독. 본문에 보면 뭐 토마토에 독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먹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Poison. 맞다, 뭐 글씨도 크네. 글자 한 글자니까. 그다음에 포이즌하고 뭐 파생어 보면 포이저 포이저너스하면은 독이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포이즌, 포이즈너스. 그다음에 Heat. heat. 뭐 얘랑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얘는 동사로 쓰면 가열하다고. 그다음에 명사로 쓰면 열이라는 뜻이죠. 뭐 히터 같은 파생어가 있죠. 난방 장치를 히터라고 Heat. 그러죠. 명사 동사 쓰인 거. 그다음에 배틀쉽 이런 걸 보고 컴파운드 워드라 합니다. 합쳐진 단어. 배틀이 전투고 쉽이 함선이니까 전투함을 배틀쉽이라 그러죠. Battleship. 이런 컴파운드 월드의 다른 예로는 뭐 메일박스 이런 거 있습니다. 우편함을 메일박스, 메일과 박스 합쳐지고 배틀과 쉽이 합쳐진 컴파운드 월드 합쳐진 단어. 그다음에 Garlic. garlic 하면 마늘이죠. 베지터블의 한 종류. garlic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Bomb. bomb. 밤은 일단 M이 소리가 안 나는, 아참 M이 소리 안 나는 거, B가 소리 안 나는 거, 뮤트라는 거, 무음이라는 거, 밤이고요. 뭐 이런 비슷한 B가 뮤트가 되는 거, 뭐콤 이런 단어 있습니다. 빛이나 빗질하다라는 뜻이죠. 콤, 밤, 뭐 B가 소리 안 나는 폭탄이라는 뜻이고요. 뭐 Bomb. 전쟁과 관련된 단어죠. 배틀쉽, 밤 이런 것들. Keep the rule. 규칙을 준수하다는 뜻이죠. Follow the rule 하고 같은 뜻이고요. Follow the rule, keep the rule. 규칙을 준수하다, 룰을 킵하다. 그다음에 discover. discover의 반대말은 cover겠죠. 뭐 가리다, 숨기다. discover는 가린 것을 발견하는 거죠. discover. Discover. 명사형은 discovery. 명사 발견. 솔루션. Solution. 솔루션의 동사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솔브죠, 솔브. 해결하다, 풀다. 솔루션, 해결책. 그다음에 얘는 용액이란 뜻도 있어요. 용액. 해결책, 용액. Solution. solution. 파생어들 여러분들 많이 알아둬요. 솔브의 명사형이 솔루션이다. 해결하다, 솔브, 해결책, 솔루션. 그다음에 hide. Hide. 하이드의 반대말은 디스커버죠. 그 말은 하이드의 같은 말이 커버라는 얘기도 되는 거죠. 가리다 숨기다. 그리고 3단 변신 알아둬야 되고요. 하이드의 3단 변신은 하이드, 히드, 히든이죠. 하이드, 히든.
그다음에 be afraid of 뭐 수거죠 수거 뭐뭇을 두려워하다 be scared of be afraid of 뭐 be scared of tomatoes 이런 표현이 본문에 나옵니다. 토마토를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전치사 of를 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cabbage cabbage 뭐 garlic처럼 채소의 한 종류죠 vegetable 한 종류죠 cabbage cabbage 그 다음에 visible visible 파생어는 뭐 비전도 있고요 뭐 view 같은 단어도 있죠 view 반대말은 invisible입니다 invisible 그럼 invisible의 뜻이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이죠 invisible invisible man 이러면 투명 인간을 invisible man visible 눈에 보이는 이죠 눈에 띄는 visible 볼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름에 붙어 있는 형용사는 뭐뭐 할수 있는 그럼 usable은 뭐겠어요? usable 이용 가능한 이겠죠. usable, visible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게 able의 의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visible 눈에 보이는 반대말은 invisible이라 했습니다. in 붙여서 반대말 만듭니다. 그 다음에 뭐 에이크 붙는 통증에 대한 얘기죠. 에이크, 헤드 에이크, 스타믹 에이크, 백 에이크, 투스 에이크 이런 단어들. Stomach ache. 복통. 그 다음에 뭐 타이어즈는 뭐 타이어로부터 왔다. 얘가 피곤하게 하다니까. 얘는 입장 막힌 어떤 시 피곤함을 느끼는 이고 타이어링 하면 피곤하게 만드는 이겠죠. 뭐 ing형 형용사 쓸 거냐, ED형 형용사 쓸 거냐, ing형 형용사 쓸 거냐. 어떤 감정이 들게 하면 ing 어떤 상태를 느끼면 ED형이다 그다음에 리조트죠 리조트는 뭐 해결 수단이라도 또 최후의 수단 이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호텔 같은 거 있는 거 사람들이 쉬기 위해서 가는 장소를 리조트라고 Resort. 리조트 그다음에 eggplant Eggplant. 뭐 가지죠 가지 채소의 한 종류 뭐 garlic 나왔고 그 다음에 cabbage 나왔고 뭐 토마토도 채소고요 eggplant 가지 Eggplant. 다양한 채소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soft 반대말은 hard죠 Soft. soft 부드러운 hard 단단한 딱딱한 네, poor. poor는 뭐, 두 가지 정도 뜻을 여러분들 알아둬야 되는데요. 가난한 이란 뜻도 있고요. 이때는 반대말이 rich죠. 근데 못하는 이란 뜻도 있죠. 이때는 반대말이 굿이죠. 비 굿의 반대말이 be poor at이 되기도 하죠. 잘한다, be good at. 못한다, be poor at. 가난한 이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steal 동사죠 3단변신은 steal, stole, stolen이죠 steal, stole, stolen 훔치다라는 뜻이죠 발음이 비슷한 steal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강철이라는 뜻이죠 이거. steal, 강철, steal, 훔치다 steal 다음에 surprisingly 어찌시라는 거 알아둬야 되죠 어찌 놀랍게도 ing형이니까 어떤 감정이 얘가 없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서프라이징 뉴스를 듣고 I am surprised다 뭐 뭐고요? surprisingly 하면 어찌 놀랍게도 라는 뜻이죠 뭐, surprisingly it was true 놀랍게도 그것은 사실이었어 왜 이렇게 쓰이죠? Surprisingly. 이런 다 어휘들은 이 어휘를 어떤 긴글 속에 뭐 여기에 A가 이 위치가 좋니 이 위치가 좋니 할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뒤에는 의외의 일이 나오겠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쓰이죠. 이런 단어는 이 단어 surprisingly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겠니라는 유형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surprising이 좋겠냐, surprisingly가 좋겠냐 이런 유형도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gain weight는 반대말이 뭡니까? gain weight의 반대말은 lose weight죠. 그래서 gain weight는 살이 찌는 거고요, lose weight는 살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wait란 단어에서 우리가 파생어인 way를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way는 동사로서 뭐하다, 무게가 얼마 나가다라는 좀 특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my bag 이런 게 물건이 보통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y bag weighs 10kg. 내 가방은 10kg의 무게가 나간다. wait하고 way 파생어라는 식으로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라는 거. way, wait.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solve가 해결하다고 명사형이 뭐였다? solution 해결책. solve 해결하다, solution 해결책. 뭐 이거하고 비슷한 동사 명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prove하고 그 다음에 proof 같은 것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증명하다, 증거, 해결하다, 해결책. solve, solution, prove, proof. solve 그 다음에 safety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채소 이름 나왔죠. 레터스 하면은 뭐 상추를 lettuce 레터스라고 하죠. 지금까지 나왔던 채소 이름 정리해보면 뭐 garlic, cabbage, lettuce, eggplant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삼과 자료 가지고 왔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visible 어떤 눈에 보이는 invisible 눈에 안 보이는 invisible man이 투명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of를 붙으면 뭐뭐 할수 있는인데 I am 붙어서 반대말 만들기도 한다 했습니다. Invisible. invisible 뭐 water is invisible 뭐 이렇게 익히면 되겠죠. 물은 투명하다. water is invisible 어떤 유형을 틀렸나? 69점? 아니 69점은 아니고 99점이요. 빙탄 기육에 넣어. 택더 퍼스트 스텝. 이번에 니네 학교 뭐야 올백도 있다며? 아니 니네 학교 말고 얘네 학교 올백도 있다며? 그러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쉬웠단 얘기인가요? 왜요? 그러면 다음번 시험은 어떨지 알죠? 변별력을 내야 되니까 단단히 준비하세요. 시간은 짧습니다. 지금 기간은. 그 다음에 덴티스트 직업 명칭이죠. 치과의사. Dentist. Dentist. 그 다음에 뭐 뉴트리언트 뭡니까? 영양소죠. 영양소. 뉴트리언트 영양소. Nutrient. 아까 전에 뭐 채소에 대한 얘기 쭉 나오더니 뭐 garlic, 뭐 eggplant, 뭐 tomato 뭐 이런 것들 나오더니 뉴트리언트란 단어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는 지나간 문법에서 우리가 1, 2과에서 자세하게 다뤘던 비록 뭐뭐이지만 뭐 but하고 비교해서 얘기했었습니다. although, 뭐 though라든지 even though와 같은 뜻이고 even if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스펠링 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stomachache하고 관계 있는 stomach, 위장, 복부 이런 뜻이고요. Stomach. 신체 부분에 대한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반대말은 디스커버죠. 뭐 같은 말은 뭐겠다? 같은 말은 하이드겠죠. 뭔가를 가려놓는 거죠. Cover. cover, hide 같고 그다음에 디스커버하고 반대말이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썩업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썩업의 뜻이 뭡니까? 흡수하다니까. 같은 말은 뭡니까? observe죠, observe. soak up, observe. 뭔가를, 액체 같은 걸 흡입하는 걸 Soak up.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거랑 관련된 명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S로 시작하는 단어죠. 누가 soak up을 잘합니까? 누가? 스펀지가 soak up을 잘하죠. 그러니까, observe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carefully 어찌시 아까 surprisingly 하고 똑같이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되는 겁니다. 어찌시
carefully. 자, carefully 같은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carefully 맞냐, carefully가 맞냐 할때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carefully 같은 경우에 반대말도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careful의 반대말이 뭐일까? careful의 반대말이 careless죠. 부주의하리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부사 만들려면 carelessly 하면은 부주의하게 되죠. 부주의하게. 오케이. carefully, carelessly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visible, invisible 반대말, carefully, carelessly 반대말. 어휘력이 중요해진다 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disappear, 사라지다죠? 그러면 반대말은 appear, 나타나다죠. cover, discovered 하고 똑같이 appear, disappear, dis가 붙어서 반대말. 뭐, like 같은 경우에도 좋아하다라는 뜻일 때 반대말이 싫어하다, dislike가 있죠. 이쪽에 dis가 붙는 경우, 뭐, in이 붙는 경우, invisible, invisible, like, dislike, appear, disappear, cover, discove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어휘는 이런 것들, 반대말 만들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주셔야 될것 같네요. 사라지다. 그다음에 카툰이죠, 카툰. 만화죠, 만화. 여기는 얘는 강세가 여기에 있다는 거. 카툰이 아니고 카툰이라는 거. 여기에 뭐 애프터눈도 마찬가지죠. 애프터눈도 이음절의 강세가, 아, 얘는 삼음절이고 얘는 이음절이네요. 카툰. 어쨌든 오오 부분에 강세가 있는다라고요. Cartoon. 파생어로는 cartoonist 이런 단어가 있죠. 만화가. 그다음에 midnight은 midnight의 시간상 정반대말은 뭡니까? midnight의 시간상 정반대말은 눈이죠. 눈. 그래서 얘는 밤 12시, 얘는 낮 12시죠. midnight 한밤중 밤 12시. 낮 12시는 눈이다. Midnight. midnight. 보통 미드가 붙으면 중간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밤의 한가운데 이렇죠. midnight. 그다음에 blood하고 pressure가 합쳐져. blood가 피고 pressure가 뭐예요? 압력이니까 이걸 뭐라 그런다? 혈압이라고 해서 혈압. blood pressure. Blood pressure. 오케이. 그다음에 pressure의 동사형은 press죠. 누르다. press 누르다. pressure. 그래서 뭐 discover, discovery 동사 명사, press, pressure 동사 명사 이런 관계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 그다음에 observe 같은 말은 뭐였습니까? soak up이었어. soak up. 스펀지가 observe water 한다. 뭐 스펀지 observes water. 스펀지 soaks up water.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파일럿은 뭐 조종사를 얘기하죠. 파일럿. 예, 덴티스트처럼 직업 명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니언, 뭐 갈릭, 에그플랜트, 뭐 캐비지, 토마토, 베지터블 명칭. 어니언. 오케이. 그다음에 컨시더. 컨시더는 누구처럼 이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컨시더는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목적으로 뭐만 가진다. consider meeting him. 그를 만날까 말까? 뭐 해보다? 고민해보다. consider는 사실 일과에 나온 단어입니다. I am considering going there. 이런 식으로. 난 거기 갈까 말까?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야. 할때 나왔습니다. Consider. Okay. consider의 명사형은 고려란 뜻이 될 거고요. consideration입니다. 심사숙고 consideration. consider. 그 다음에 low는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일 때 반대말은 high가 되겠죠. 그래서 low가 형용사로 쓰이면 어떤 낮은 이고요. 동사로 쓰이면 낮추다겠죠. 뭐 우리가 뭐 lower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낮추다라는 뜻일 때 lower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low. 뭐 low blood pressu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w blood pressure 하면 저혈압이겠죠. 낮은. 아, 그리고 low는 부사도 됩니다.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쓰인다? 이것도 쓰인다. 이런 거는 없다. 그러니까 lowly. 뭐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일 때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가 되는데, 뭐 fast처럼,
run fast면 어찌 달린다고? fast 카면 어떤 카? 자기 혼자 이런 거 안 붙이고 형용사 부사 다 하는 애들 있고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late 같은 애들은 이렇게 붙인 형태가 존재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late는 어떤 어찌 다 하고요. 늦은 늦게 다 하고 late는 얘하고 아무 관계 없이 최근에란 뜻이었습니다. 이제 어휘가 중요해진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뭐 베지터블은 아니지만 뭐 먹을 거리죠. 뉴트리언트에 대한 뭐 그런 거에서 피치 복숭아죠. 그 다음에 impolite는 뭐예요? 선생님 뭐 수업할 때 뭐 이게 polite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polite가 어떤 일이니까? 공손한 일이니까 impolite는 공손하지 않은 버릇없는 이겠죠. 같은 말은 뭐 mean 같은 단어가 있죠. mean이나 rude 같은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 만드는 게 계속 보이죠. visible의 반대말은 invisible 맞습니까? cover의 반대말은 discover. 그 다음에 polite의 반대말은 impolite입니다. 예, 그러니까 in이 붙을 경우, im이 붙을 경우, dis가 붙을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on이 붙을 경우, happy, unhappy 이런 것들을 모아 머릿속에 모여 있어야 됩니다. visible, invisible, polite, impolite, cover, discover, happy, unhappy, lucky, unlucky, kind, unkind 뭐 이런 식으로 polite, impolite 같은 말도 rude, mean 같은 단어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네, 뭐 여기다가 이게 어떤 시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버릇 없게가 되겠죠. impolitely, 버릇 없이, 어찌가 되고요. 그 다음에 appear, 나타나다고 반대말은 disappear였죠. dis가 붙는 말이었죠. cover, discover, appear, disappear, 뭐 like, dislike. 근데 뭐 like 같은 경우에 dislike는 싫어하던데 unlike란 단어도 있고 unlike는 또 무슨 뜻이었다? 뭐뭐와는 다르게라는 뜻이었습니다. like가 좋아하다도 되고 뭐뭐처럼도 되는데 반대말이 각각 다르다는 거. 싫어하다, dis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appear, disappear. 그 다음에 improve. 자, improve는 prove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polite, impolite처럼 이렇게 이걸 붙여갖고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닙니다. improve는 향상시키다입니다. 다음 중 단어의 관계가 뭐 같은 거 다른 거 할 때 뭐 prove, improve 이거 반대말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polite, impolite는 반대말입니다. 선생님 그런 거 다 어떻게 해요? 다 해야죠. 고등학교 때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어휘력 향상시키다죠. improve. improve 같은 경우에는 파생어 뭐를 알아두면 좋겠다. improvement 이런 단어 알아두면 되겠죠. 향상, 개선 이런 명사겠죠. improvement, improve. improve. 영영풀이 make something better겠죠. make something better. 뭔가를 더 낫게 만드는 게 improve다. 그 다음에 prove는 아까도 했는데 prove의 뜻은 뭐 proof 이러면서 얘기했죠. proof는 증거, prove는 증명하다 였습니다. Can you prove this? 뭐 이거 증명할 수 있냐 이런 뜻이겠죠. improve는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government 동사형은 govern이죠. govern 뭐하다 지배하다라는 뜻이죠. 지배하다 통치하다 government 정부죠. 그래서 정부 government government의 대장, chief, 최고 책임자를 보고, 뭐, 우리나라는 president라 그러고요. 뭐, 영국이나 일본은 prime minister라 그러죠. 수상, 뭐, 대통령, 이런 거. government의 최고 수상이 우리는, 우리나 미국은 president고,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내각 책임자니까 prime minister라. government. government. ment 붙어서 명사. 앞에서 여러분들 IOM 붙어서 명사되는 거 봤다면 MENT 붙어서 명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Govern, Government. 오케이. 뭐 These Days 나왔네요. These Days 나왔으면 이게 뭐하고 같다? 뭐 Lately하고 같다 이런 얘기 하겠죠. These Days, Lately, 뭐 Recently하고 같다. 줄줄이 사상처럼 나와야 됩니다. 이제 Recently, These Days, Lately 뭐 이거 전부 다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란 뜻이죠. These Days 요즘에 최근에 뭐 레이트하고 레이틀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work for 뭐뭐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work for
work for a post office 뭐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work for a bank 이렇게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그거 steal, stole, stolen 이고요.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도난 당한이라는 뜻이죠. stolen 뭐 stolen money 도난 당한 돈 뭐 missing money 없어진 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 until은 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until이 쓰는 방법이 두 가지란 얘기는 얘가 because 같은 애란 말이야 after 같은 애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until 6 o'clock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그러면 until you come back 이런 표현 본 적 있어요? 둘 다 본 적 있죠. 그 말은 내가 after 같은 애야, because 같은 애야. 내가 after 같은 애란 말이죠. because 하고는 다른 애란 말이죠. 그쵸? 내가 although 같은 애야, after 같은 애야. after 같은 애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 말은 이 until이 뭐로 사용된 거다, 지금은. until 6 o'clock은 전치사란 말이죠. until you come back은 뭐다? 접속사란 얘기죠. 언제 언제까지인데 얘는 뭐로 뭐도 되고 어떤 것까지도 되고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둘 다 됩니다. 하지만 because는 이렇게밖에 못 쓰이죠. 이런 형태. 그러면 이거 하고 싶으면 because of 써야 되는 거 알죠? 전치사로 쓰고 싶을 땐 because of 이런 것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until은 어떤 것까지도 되고 누가 뭐뭐 할 때까지도 되는 until. 자, 그 다음에 until에서 조심해야 될 거 until you will come back 쉼표 I will wait here until you will come back I will wait here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will you wait here죠? 그쵸? 그러면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야?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랬습니다. 뭐에 무슨 절? 시간의 부사절이죠.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됐습니까? until이 나오면 이 문법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절대로 will을 쓰지 마라. 어떤 문법하고 같습니까? 마냥라면 문법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 문법도 이 과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죠. 단어만 보고 어떤 문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해둬야 됩니다. 됐습니까? 시간에 그걸 문법적으로 정식으로 양복 차려입고 설명하면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문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until은 어떤 것까지도 되고 누가 뭐뭐 할 때까지로도 쓰인다. 동안은 다르죠. 동안은 어떤 것 동안은 뭐였어?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었죠. 3일 동안은 for였죠. 누가 뭐뭐 할 때까지는 while이었죠. 구분해서 쓰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근데 얘는 둘 다 시켜준단 말입니다. 전치사 되고 because는 because of because 쓸 자리와 because of 써야 될 자리 구분해야 됐었죠. although를 써야 될 자리하고 despite를 써야 될 자리를 구분해야 됐었죠. 됐습니까? 하지만 until은 그럴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지금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dangerous는 뭐 명사형이 뭡니까? danger죠. 그쵸? 명사 위험 위험한. 오케이. 근데 이제 이거는 위협을 주는 입니다. 위험에 처한 동물들 할 때는 animals in danger 이렇게 해야 돼. dangerous animal 하면 위험한 동물이란 뜻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한 동물이라고 할 때는 dangerous animal 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위협을 주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cartoon cartoonist 아까 봤죠? 그 다음에 poison poisonous 아까 봤습니다. 명사 형용사 관계 poisonous, 뭐, poisonous plant,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독성이 있는 식물들. 뭐, 토마토, 본문 여러분들 뭐, 진도 나가고 있으니까, 뭐, 토마토가 poisonous 하더라고 오해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다음에 sore throat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throat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뭐 아까 전에 나왔던 단어 중에 뭐란 관계 있냐? stomach ache 같은 단어하고 관계가 있죠. stomach ache, sore throat. 선생님 요새 지금 sore throat예요. 어우, 목을 너무 많이 썼더니. sore throat. 뭐 아까 전에 keep 나왔던 keep the rule 이런 표현하고 관계 있죠. keep이 들어가는 수거가 이과에서 또 다뤄볼 모양입니다. 뭐 keep a diary 일기 쓰다, keep a secret 비밀 지키다, keep the rule 규칙을 지키다. 뭐 keep은 보통 뭔가를 이렇게 보존하는 느낌입니다. Keep a secret. 그다음에 뭐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sore throat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계 있는 sore throat, stomach ache, toothache, 뭐 backache 이런 것도 있죠. Toothache. 통증에 관련된 표현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안부 묻고 답하는 거에 이과의 대화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너 뭐가 문제야? 이랬더니 뭐 배가 아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니까 그다음에 prevent는 쓰는 방법을 알아둬야 된다 했습니다. prevent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씁니다? prevent a from doing. 이 표현을 꼭 알아둬야 된다. prevent a from doing이고요. 무슨 뜻이냐? a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다라는 뜻이었습니다. prevent a from doing. 그다음에 prevent의 파생어는 뭐가 있겠다? prevention 있겠죠. prevention. 예방. prevent. 그다음에 프루브 나왔네요. 프루브 뭐 하다? 증명하다죠. 증명하다. 관련된 명사는 뭐가 있다? 프루프가 있다 했습니다. solve, solution, prove, proof. 해결하다, 해결책, 증명하다, 증거. prove. 그다음에 improve는 뭐였더라? 반대말이 아니고 향상시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공손하는 polite였죠? 버릇없는 impolite죠. 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뜻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어에 대해서 잘 관찰하시고요. 그다음에 attitude가 뭡니까? 태도죠, 태도. 그러니까 태도. 자, attitude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단어에 나옵니다. 엘티튜드 하면 이거는 고도, 해발 고도, 높이 이런 뜻입니다. 엘티튜드, 에티튜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들 전에 배웠던 중에서 어댑트가 있었죠. 어댑트는 뭐였습니까? 입양하다였죠. 근데 어댑트는 뭐라 했어요? 어댑트는 적응하다라고 했습니다. 입양하다, 적응하다, 태도, 고도. 애티튜드, 엘티튜드. 헷갈리기 쉬운 단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퍼블리시. 뭐 퍼블리시는 파생어로는 퍼블리셔라든지 퍼블리시먼트라든지. 그다음에 비슷한 단어로는 이슈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퍼블리시 뭐하다? 출판하다. 그러니까 이슈는 뭐 논쟁거리란 뜻도 있는데 뭔가를 출판하다, 내놓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퍼블리셔 하면 출판업자겠죠? 퍼블리시먼트는 명사형 출판. Publish. 오케이. 그다음에 또 비슷한 단어로는 퍼블릭이 있죠. 퍼블릭. 아이고, 뭐가 빠졌네? 퍼블릭 하면 뭐예요? 퍼블릭. 공공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퍼블리시, 퍼블릭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으면 퍼블릭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드는 게 퍼블리시죠. 뭐 퍼블릭 반대말은 프라이빗이죠. 그렇습니까? 사적인 프라이빗, 공공의 퍼블릭. 모든 사람들이 알게, 공공이 모두 다 알게 하다 퍼블리시. 오케이. 그 다음에 article. article은 newspaper랑 관련된 단어죠. newspaper의 한 꼭지를 보고 article, 기사라고 그러죠. article. 그 외에도 어떤 물건을 보고도 article이라 합니다. 어떤 물건, 신문, 기사, 뭐 item이라고도 하고요. item, article. 그 다음에 뭐 얘는 파생어로는 sense가 있죠. 센스. 감지하다라는 뜻이죠. 감지하다.
그 다음에 감각기관은 센스라 그러죠. 감각기관, 감지하다, 감지장치, sensor. sensor. 어? 얘는 명사고요, 얘는 동사고요, 얘는 어떤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S가 동사되고 C가 명사되는 건 advise하고 무슨냐? advise하고 advise 같은 게 있죠. 충고하다, 충고, 감지하다, 감각기관.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크러쉬는 충돌하는 거죠. 으스러뜨리다, 크러쉬하다, 충돌하다. 그다음에 뭐 아까 디스커버의 명사 할 때 얘기했죠. 디스커버 발견하다, 디스커버리 발견. 그다음에 프루브, 프루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컨테인. 뭐 컨테인의 뜻은 뭐 여러분들이 뭐 have하고 같은 뜻이다. 뭐 함유하고 있다. 뭐 contain many 뭐 이런 표현 가능하겠죠.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여기 명사형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죠. 컨테이너. 담는 통을 컨테이너라고 그러죠. 컨테이너, contain. 담다, 포함하다, 통, 컨테이너. 그러면 뭐 A에게 진실을 말하다죠. 뭐 전체 구조는 사형식입니다. Tell A, B. A에게 truth를 얘기하다. 뭐 제발 이 자리에 true가 있으면 그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얘는 명사가 와야 될 자리인데 이렇게 형용사 쓰면 안 되겠죠. So far가 무슨 뜻이다? 지금까지란 뜻이죠. 지금까지. 지금까지가 느낌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까지라는 표현이 이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주로 어떤 시제랑 많이 쓰이겠다? 완료 시제랑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뭐난 지금까지 그거 본 적 없어 이런 표현. I haven't seen it 뭐 before라는 거. So far 이런 것들 그런 거. 지금까지 그런 거 본 적 없어 이런 식으로. So far 지금까지 뭐 so far는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Until now가 있죠. 지금까지. Until now, so far. 오케이. 그 다음에 polite가 뭐였습니까? polite. 공손한, 버릇이, 뭐 예의 발언이었죠. 반대말은 뭐였습니까? impolite였죠. impolite. 뭐, impolite 같은 말은 rude라든지 mean. 이런 게 있다 있고, 그러면 뭐 polite하고 반대말 관계였죠. polite, impolite. improve는 향상시키다 했습니다. 시스템, 어떤 체계를 얘기하죠. 시스템. 그 다음에 hide의 3단 변신 중에 두 번째 또는 세 번째죠. hide, hid, hidden 또는 hide, hid, hidden. 네. 뭐, discover, 아니, cover의 뭐 같은 말이기도 하죠. cover의 같은 말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이제 statue도 이런 게 자꾸 나오네요. 얘도 헷갈리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statue하고 status하고 state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statue는 조각상이죠. 조각상. status는 어떤 상태나 상태가 아니고 어떤 지위, 사회적 지위. state는 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solid state 이렇게 하면 상태, 고체 상태, liquid state, 액체 상태, gas state, 기체 상태. statue, status, state 헷갈리지 않게. adopt, adapt. 그 다음에 altitude, attitude 구분하듯이 알아주셔야 되고요. 스피니치는 뭐 우리 C로 시작하는 거 캐비지 만나봤죠? E로 시작하는 에그플랜트도 만나봤죠? 그쵸? G로 시작하는 갈릭도 만나봤죠? 그쵸? 채소의 한 종류였죠. 시금치. 뽀빠이하고 관계된 얘기죠. 레이크 호수고요. 온 타임. 언제 제 시간에 그 다음에 pressure, blood pressure 할 때 만나봤죠. 압력이란 뜻이죠.
동사형은 뭐였더라? press. 반대말은 pull이죠. 뭐 같은 말은 push가 있고 누르는 거는 얘는 당기는 거. 압력, blood pressure. trace는 명사로도 쓰이고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명사로서는 흔적이죠. without a trace 이렇게 쓰입니다. 흔적도 없이, 흔적 없이. 동사로서는 추적하다, 흔적을 따라가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스가 어떤 흔적이나 증거란 뜻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말로는 프루프가 존재하겠습니다. 증거, 흔적. 그다음에 against. against는 여러분 좀 익히 어려워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against the wall 이런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against the wall 이라든지 against the law. 이 두 가지를 알아주면 against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against the wall 하면 벽에 기대요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against the wall 있습니까? 뭐 그가 서 있었다. he stood against the wall 하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이런 얘기고, against the law 하면 이거 반하는 거 하트 뿅뿅 이거 알고요. 법을 어기면서 이런 뜻입니다. against the law. 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against는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의 전치사입니다. against 이렇게 하는 느낌. 됐습니까? against 잘 익히세요. against는 우리말로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gainst the wall이나 against the law 같은 표현을 통해서 against가 어떤 느낌이다. 그렇습니까? against the law 하는 거면 keep the law 하는 거예요. keep the law 하지 않는 거예요. keep the rule 하지 않는 거예요. keep the rule, keep the law 하지 않는 거죠. 어기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네, full of는 뭐 filled with하고 같은 말이죠. full of, filled with, 뭐뭐가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이거 주요 문법이 그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the glass which is full of water. 물이 가득 차 있는 잔이라 뜻이죠. 근데 얘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때 나오겠죠. the glass full of water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behavior. behavior는 뭐 같은 말이 뭐가 있습니까? 같다기보다 좀 비슷한 의미. action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behavior, action. 어떤 행동이죠, 행동. 그러면 버릇 없는 행동은 뭐예요? 버릇 없는 행동? 뭐예요? impolite behavior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동사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behave가 있죠. 행동하다. behave, 행동하다. 뭐, behave는 act하고 비슷한 뜻이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behave, behavior. 그러면 find dust, 좋은 먼지 아니라고 누누 얘기했죠. find이 무슨 뜻도 있다? 미세한 이런 뜻도 있다 했죠. 미세한 먼지, 미세먼지. fine dust. 그래서 fine이 여러분들 중학생이면 세 가지 뜻 알아둬야 된다. 뭐 I'm fine 할 때 그 fine. 그 다음에 you must pay a fine 할 때 fine. 그 다음에 fine dust 할 때 fine. 그래서 fine이 이 세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뭐 여러분 이과에 fine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뭐 the finest smith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런 뜻이 있는지 알았더니 이런 뜻도 있더라. 그 다음에 still, stole, stolen. 그 다음에 Scottish 하면 뭐 대문자로 써있으니까 고유명사의 형용사 형이죠. Korean과 같은 스코틀랜드가 코리아하고 같고요. 스코틀랜드, Scottish, 스코틀랜드의 이런 뜻이죠. Scottish.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collect 뭐 collect 명사형은 collection이 있죠. 그러니까 뭐 형용사형은 collective가 있죠. 집합적인 collective 모으다 collect 모음 collection 뭐 그다음에 뭐 이거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도 collector 수집가. 그다음에 비슷한 말로는 뭐가 있다. G로 시작하는 G로 시작하는 gather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be afraid of하고 비슷한 뜻. be scared of. 그다음에 huge. huge는 반대말 이렇게 좀 좋겠네요.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tiny가 있죠. huge. 거대한. 뭐 비슷한 말은 giant. 뭐 very big, very large 이런 것들이 huge의 뜻이고요. huge. 그다음에 pepper, paper 아닌 거 아시죠? pepper. 페퍼 나왔으니까 G로 시작하는 garlic, C로 시작하는 cabbage, 그렇죠? 맞습니까? O로 시작하는 onion, E로 시작하는 eggplant, 맞습니까? S로 시작하는 spinach 이런 것들이죠. 채소에 대한 얘기. pepper, have red eyes. 그렇죠. 지금 수민이 눈이 have red eyes. 충혈된 눈. defeat. defeat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단어죠. defeat. 뭐 하다. 물리치다. 뭐, 보통 defeat the enemy.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defeat the enemy. 적을 물리치다. defeat. 물리치다. 패배시키다. 그 다음에 이제 low하고 관계된 단어죠. low가 어떤 시였고 lower가 동사형이라 했습니다. lower, 낮추다. 뭐 lower blood pressure 이렇게 얘기하겠죠. 혈압을 낮추는 거죠. lower blood pressure. 그 다음에 expect는 보통 이렇게 쓰이죠. expect A to do. A가 어떤 행동할 것을 기대하다. 명사형은 expectation 기대죠. expectation expect 그다음에 carrot 뭐 eggplant 뭐 그쪽이죠. 뉴트리언트가 많은 애들. 그다음에 vase 꽃병이고요. healthy 어떤 시죠. 그다음에 researcher 리서치 하는 사람이죠. 리서치 연구하다 researcher 연구원. 그다음에 radar 레이더죠. hidden, hide, hidden, hidden, 숨겨진. vision, vision. 명사죠, 명사. 시야, 시각. 이런 뜻이죠. 시각, 시야. 또는 어떤 뭐, 앞으로 하고 싶은 목표, 뭐, 비전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의 전망. 그 다음에 관련된 단어는 눈에 보이는 이 뭐였습니까? 비저블이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인비저블이었죠. 그다음에 포테이토 복수형은 ES 쓴다라는 거. 뭐 채소의 한 종류죠. 에그플랜트, 스피너치, 캐비지의 한 종류. 리치. 리치가 여러분 이제 부유한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풍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풍부한. rich. 뭐 rich in vitamin 이렇게 쓰입니다. 뭐 비타민 A가 풍부한 rich in 같이 익혀주시고요. rich in nutrients 영양소가 풍부한. 어 그리고 뭐 rich가 반대말이 poor가 있죠. poor insect 곤충이고요. get worse get better의 반대말이죠. get 뒤에 어떤 시 왔는데 어떤 시가 비교급이니까 뭐 get 뒤에 어떤 시 오면 이런 느낌인데 get 뒤에 비교급 오니까 뭐 이런 뜻이다. soil, 토양, 흙이죠. traffic, 교통. characteristic. 이제 캐릭터라는 단어로부터 해서 캐릭터, 등장인물, 문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특성이라는 뜻도 있죠. 예, 특성, 속성이라는 뜻. characteristic, 특성. 그래서 뭐, 스피니치는 이런 characteristics를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tomato, 무드진스, lose weight, gain weight의 반대말. weigh가 무슨 뜻이었어요? weigh. 무게가 얼마 나가다. 보통 여기에 사물이 주어로 많이 쓰이는 특이한 동사가 있습니다. 뒤에는 무게가 나온다 했습니다. My bag weighs 8kg. 내 가방은 8kg 나간다. weigh는 weigh는 동사, weight는 명사 했습니다. gain weight, lose weight 반대말 거기에. sunlight 햇빛이고요. soldier 군인이고요. 물리치다는 뭐였더라? 디피트였죠? 그쵸? 맞습니까? 함선은 뭐였더라? 배틀쉽이었죠? 그쵸? 독성이 있는 포이즈너스, 포이즌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연상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 단어들은. 거번, 명사형은 뭐였습니까? 거번먼트였죠. 거버먼트가 정부였으니까 거버의 뜻은 동사로서 통치하다, 지배하다. govern 됐습니까? 뭐 같은 말은 뭐가 있다? 룰이 있죠, 룰. 규칙이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룰러가 자란 뜻도 있고 통치자란 뜻도 있었습니다. 개요들 아시죠?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거니까 change A into B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재료라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재료고 얘가 뭐다? 결과물이라는 거.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같은 표현은 이런 게 있겠네요. make A out of 아, 이건 바꿔야지, A, B를. make B out of A라든지, 뭐, from이라든지, of라든지. 뭐, 이거는 물리적 변화할 때 이거 쓰고, 화학적 변화할 때 이거 쓴다라고 옛날에 수동태 할때 썼습니다. 결과물, B를 만든다. 뭐를 사용해서? A를 사용해서. A를 사용해서 B를 만든다. 위치가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재료가 A이고요. 결과물이 B라는 거. 캐피탈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서울 is the capital city 할 때는 수도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캐피탈 레터다 아니면 대문자 현대 캐피탈 자금 자본 있습니까?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녀석이었습니다. 단어 정리해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 그래서 뭐 채소가 이런 게 있다. 아까 나왔던 거, 페퍼, 캐비지, 갈릭, 에그플랜트 이런 것도 쭉 나오죠. 그다음에 뭐 리서치, 리서처, 파이트, 파이터, 뭐, 액트, 액터, 비지, 비지터, 사이언스, 사이언티스트, 카툰, 카투니스트. 그래서 ER이나 OR이나 IST 붙여서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그다음 키 붙는 수거들, 키퍼, 시크릿, 키퍼, 다이어리, 키 원스 프라미스. Keep the rule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규칙을 지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 풀어봤고요. 명령풀이도 봤고요. 아니야 다를까 안 묻고 답하고 있네요. What's wrong? 대표 표현했습니다. What's wrong? 그랬더니 뭐 What's the matter? 그러니까 뭐 I have a bad fever. 열이 엄청나. 그랬더니 뭐 충고하고 있네요. You should라든지. 뭐, how about taking some medicine? 이런 식으로 충고한다라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충고 요청하는 거. 뭐, 나는 뭐 해버렸어? I have lost my smartphone.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자,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했죠. 어순 주의하다고 했습니다. 뭐하고 합쳤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냐? 뭐, 기억을 되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Do you know? 하고 What should I do? 일단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는데요. 이거 우리말 각각 해석하면 그리고 What should I do? 이거 What을 우리말 해석하고 영어 해석하고 달라진다 했습니다. What should I do는 무슨 뜻이었어요?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쓰는 표현일 수가 What should I do? 충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우리말로 자연스러우면 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거 쳐다보고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What should I do는 상대방에게 충고 요청하는 건데, 어? 이게 어떻게 선생님 이거 how 아닙니까? how 하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무엇을 해야 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했어요. 어쨌든 이거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둘이 합치면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이렇게 된다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 문장 속 do you know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문장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된다? 아니구요. Do you know what?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do you know가 주절이니까 do you know가 물음표 붙이게 만들고 있어. 마침표 붙이게 만들게 있어. 그래서 이 물음표는 얘를 데리고 온 거라고 그랬죠. 얘가 주절이니까 얘가 이렇게 해석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걸 보고 주절이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Do you know what I should do? 하면 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니? 근데 비슷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선생님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데요. 뭐가 달라? 안만 길어봤자 이시잖아. 그렇습니까? 너는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있죠. 해석이 이렇게 다르다 해도 영어에는 똑같아요. 역할이 똑같으니까.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목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하고 합치냐? 이걸 합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너는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이거 두 개 합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대로 하면 얘는 합치게 될 거니까 없어지죠. 더 이상 문장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니까 문장이었는데 문장이 아니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게 마침표였던 원점이었던 느낌표였던 사라져야 되고 얘가 문장 전체를 좌우하죠. 얘가 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대로 하면 should I do가 너무 늦는 느낌 드니까 얘가 간접 의문문이 된다 이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얘 때문에 어떻게 된다?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이렇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3과 4가 같이 시험 치잖아요. 그쵸?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들 교과서가 두 과씩 간쌍으로 돼 있는데 뭐 두 과씩 간쌍 또는 네 과가 간쌍이 돼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문법적인 게 먼저 나오고 그걸 이용한 대화 파트에 나올 수도 있고 대화 파트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과에 문법적으로 다룰 수 있다 했어. 여기에는 대화 파트에 먼저 나오고 그래서 사과 주요 문법이 뭐다? 간접 의문문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도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시대를 선생님이 중요하게 가르쳤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가르쳤던 몇 개 문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관계사, 현재 완료시제, 수동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죠. 자 여기에 있는 지금 얘기하게 될 뭐 간접의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 일단 이거는 내가 사과에서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얘는 어순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슴꼬기켜도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간접적인 좀 더 공손한 느낌입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충고를 원하면 좀 더 폴라이트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What should I do? 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이게 좀 더 폴라이트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상대방에게 충고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어순이 좀 중요하니까 사과에서 주요하게 다른 문법의 예고편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만 알아두면 안되겠고 그 외에 다른 표현들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좀 이미 배웠던 표현입니다. How can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이거 구체적으로 길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그 다음에 뭐 단도직입적으로 야 충고 좀 해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Please give me advice. 뭐 What can I do?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직접 묻고 있네요. To help you, to help 그녀를 돕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What do you suggest? 무엇을 충고하시겠습니까? 제안하시겠습니까? Suggest 제안하다 했죠. What would you suggest? What should I do? 어, 이 직접 묻는 거죠. What I should do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What I should do, What I should do 누가 여기 있죠. What I should do가 What should I do가 되고 직접 물으니까. What would you advise me to do? 무엇을 나에게 하라고 충고하겠니? 이 표현들 쉽지 않죠. 중3답게 그러니까 같은 표현들 꼭 알아두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는 어순도 주의하라 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대화에 쭉 나와 있었구요. 왜 내일은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나? 그런 게 들어있던 대화는 나중에 정리할 때 이건 다 하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 거고요. 얘 때문에 그런가? 아 참, 네 시험지 내가 오늘 잠깐 하루 갖고 다음 시간에 준비하나? 어떤 문제가 왔는지 신경하는 시간이 다음 시간에 준비해줄게. 축제 유형을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들은 뭐였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겠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1과 뭐 직역조 관계되면서 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얼도 곱살이 꼈고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이때 강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나왔습니다. 쉼표하고 위치나 후 쓰는 경우였죠. 그 다음에 3과에서는 여기에 이제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라는 거 나온 다음에 4과에 뭐가 나올 거냐면 간접 의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가 간접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과 문법 어차피 4과도 시험법에 들어갈 거니까 간접 의문문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그러니까 관계되면서 파트에서 했던 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를 통틀어서 관계되면서가 관계되면서 원 나오고 계속적으로 관계되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면서 파트가. 그 다음에 이제 강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사실은 강조는 명사의 강조, 동사의 강조, 이때 강조구문 이런 것들로 나뉩니다. 명사의 강조는 뭐 the very 뭐 이런 식으로 the very man 이런 것들이 있고요. 부정어의 강조도 있습니다. not at all처럼. 강조 중에서 두 가지를 다룹니다. 총 네 가지 강조 중에서. 강조의 두는 사실은 이과에서 이미 맛을 봤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do, does, did를 쓴다라는 거. I do love you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 앞으로 할 거 보면 이제 과거 완료 시제랍니다. 과거 완료 시제. 여기에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그러니까 그녀가 계속 웃었답니다. 심지어 후에도 그녀가 뭐 했던 이후에도 물 속에 있었던 이후에도 얼마 동안? 5시간 이상 동안. 그러니까 물속에 5시간 이상 있었는데 계속 웃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쳤나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웃고 있었던 계속 웃는 행동 여기에 이 부분이 주절인데 안 보이네요. 이 시제가 뭐예요? 캡트 과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웃는 것보다 물속에 있었던 게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have 플러스 has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였으면 had 플러스 pp는 과거 완료는 하나도 안 어려운 문법 할 거고요. 사실은 이미 예전에 했던 문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간접의문이 좀 어렵다 했습니다. 간접의문. 일단은 뭐 3과에서는 강조의 두와, 그러니까 3과 문법은 그렇게 원래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들하고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격 플러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를 배운 거다? 두 가지를 배웠죠. 목적격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다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까지 주격인데, 뒤에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목적격은 아니고 주격이란 말이죠. 주격인데도, 그러니까 주격은 원래 생략 못하는데 주격 뒤에 비동사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자,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대표적인 거두 가지만 써볼게요. 비동사 뒤에 올수 있는 거두 가지. 대표적인 거두 가지를 써보면, 뭐 비동사 문장 뭐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면 대표적인 거, he is happy 하고 he is in the room 있죠. 그럼 이거 어떤 시죠? 그렇죠? in the room. The boy in the room 한 뭐예요? The boy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죠. 얘 무슨 시할수 있어? 어떤 시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에 who, were가 생략됐다 했습니다. 생략된 게 뭐가 생략됐는지 중요하다 했습니다. 수업 다 했었죠. 그래서 were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두 군데 쳐다봐야 되겠죠. 여기에 얘 때문에 시제가 과거된 거고 선행사가 many people이니까 are의 과거형 were가 생략됐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가 생략되었는지 that, were나 who, were가 생략됐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뭘 했었냐면은 이거 중요하다라면서 했었는데요. 그동안의 히스토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재시험까지 쳤던 분사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 뭐야? 왔다 갔다 하냐? 비교하면 I saw him walking in the office 하고 the bread 뭐 적당한 게 없냐? 마음에 드는 자, 그러니까 지금 제목은 내가 이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목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인데 여기에서 다룰 내용은 분사라는 파트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얘가 메모리가 막 딸리는 모양이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좀 버벅거리더라. 이것저것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거 좀 불러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뭘 배웠었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야, 빨리 좀 불러와봐. 덕덕 덕덕. 지금 선생님이 이제 불러오기 시작하네요. 인터넷이 느린 거야? 메모리가 딸리는 거야? 뭐야? 얘는 좀 빠르려나? 얘도 불러온 적이 없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좀 빠른데? 로그인 했잖아.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해.
이런 거 있었어요. Look at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이런 문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Look at the sun rising above the horizon. 이런 문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지평 호라이즌 위로 라이징 하고 있는 태양을 말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에 위치 이즈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P형이 아니고 ING형이 와야 되는 이유가 sun이 rise를 하는 거야, sun이 rise를 당하는 거야 하는 관계죠. 그래서 여기는 ING가 와야 된다 했어요.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 얘기를 했느냐? 두 개를 한꺼번에 여니까 얘는 도로 버벅거리는 건가? 나도 좀 비켜봐 그래. 다 필요 없어. 그냥 빨리 열 수 있는 것만 눌러봐. 그러고 나서 과거 분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뭘 얘기했냐? 여기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것 중에서 빨리 좀 불러봐. 아이엔지였어. 그럼 과거분사 어쩌고저쩌고 뭐했냐? I have some books which were written by Charles Dickens.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냐? 나는 Charles Dickens가 쓴 책 몇 권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which were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겼는데 여기에 writing이 묻은 이유는 book이 write를 하는 거야, write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PP형이 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우리 거기도 두 문장이 나오는데 두 문장이 각각 다른 형태로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뭐였냐? 여기는 첫 번째 예문에 watching인데 그 뒤에는 hidden이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찰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ing죠. 근데 여기는 여기에 폭탄이 숨기는 겁니까? 숨겨진 겁니까? 그래서 얘는 PP형, ING, HIDING 이런 게 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네임의 뜻이 이름 붙이는 건데 이게 로버트 존슨이라고 이름 붙여진 남자. 저, 여러분들 이름은 여러분들이 붙인 겁니까? 당한 겁니까? 붙여진 거죠? 뭐 여기 네이밍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Who was가 생각됐죠. was를 한 이유는 예 쳐다보고 얘기한 거죠. A man who was named Robert Johnson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 뒤에 오는 녀석들이 뭘 해야 될 거냐? ing를 해야 될 거냐? pp를 해야 될 거냐? 케이크가 굽습니까? 굽힙니까? 굽히죠. 하우스가 빌드를 합니까? 빌드를 당합니까? 당하죠. 스마트폰이 메이크를 합니까? 당합니까? 이거죠. 근데 여기는 남자가 look after 돌보는 거죠. look after 돌보다 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야.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ing. 첼로 연주하는 여자예요. 그림 그리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ing. 그래서 ing형이 와야 될 거냐? ed형이 와야 될 거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쉬워. 이렇게 쳐다보면 되게 쉬운데, 예를 들어서 뭐 할까? 얘 둘을 한번 비교해 볼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 이거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치? 하자.
자, 이런 표현들을 각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빌롱의 뜻은 뭐냐? 누구누구에게 속하답니다.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더북부터 얘기하겠죠.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빌롱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이럽니다. 오케이. 그럼 빌롱이 동사니까 될 수 있는 형태는 뭐 얘가 변할 수 있는 형태는 빌롱의 3단 변신은 규칙 변할 테니까 빌롱, 빌롱도, 빌롱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붙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들어가야 될 표현은 뭐냐면 A book belonging to her is interesting. 그러니까 belong의 뜻이 속하다라며. 그렇죠? 그러면 the book이 belong을 하는 거야? belong을 당하는 거야? 속하다래, 속하다. 어? 그러니까 얘는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쓰면 안 돼? 어, 이게 사물이니까 무조건 입장 바뀐 어떤 시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아까 전에 얘를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가 쓴 책이 재밌다 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해놓고 이렇게 하고 너무 저 바이 힘이 있으니까 너무 티나지. 자, 그럼 여기다가 write를 알맞은 형태로 쓰래. 그렇죠? 그럼 얘 너무 쉬워. 그렇죠? book이 write를 하는 거야, write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the book 사물이니까 세 번째 녀석 써야지 ing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쓰다란 뜻이기 때문에 책이 쓰는 거야, 쓰여진 거야. 쓰여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입장 맞긴 어떤 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빌롱은 누구누구에게 속하다야. 책이 써, 쓰여져. 쓰여져. 책이 속해, 속함을 당해. 속함을 당해란 말 이상하네. 책이 속하는 겁니까? 속해짐을 당하는 겁니까? 얘가 이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 녀석이 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이 동사의 뜻이 속하다기 때문에 그 책은 누구누구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 책은 그녀 것이야 라는 표현이 그 책은 그녀 것이야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이거랑 똑같은 책 똑같은 표현을 더 북을 주어라면 더 북이 뭐 한다? 빌롱스 한다. 누구에게 이게 똑같단 말이야. 그녀가 가지죠. 그 책은 가지는 겁니까? 속하는 겁니까? 이게 속하다라는 뜻이야. 우리가 잘 안 써. 한국 사람이 잘 안 쓰는 표현이야. 근데 이 표현도 그 책은 그녀 거다라는 뜻인데 더 북이 빌롱을 합니까? 빌롱을 당합니까? 빌롱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ing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토마토에 함유된 컨테인 가지고 이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토마토에 함유된 영양소는 풍부하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뭘 먼저 만들어 보냐? 토마토가 영양소를 컨테인한다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토마토가 컨테인하는 거야? 토마토가 컨테인 당하는 거야? 컨테인의 뜻이 뭐예요? 아까 전에 컨테인 쉬운 뜻이 뭐라고 그랬어? 해브라 그랬죠? 그럼 컨테인, 토마토가 컨테인, 해브를 하는 거야? 해브를 당하는 거야? 해브를 당하는 겁니까? 해브를 하는 거지? 얘가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에 함유된 영양소들은 풍부하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The nutrient, 그렇고 여기다 컨테인을 알맞은 형태로 넣으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in the in tomatoes 해야 되겠네. Okay, the nutrients more in tomatoes. 한번 길어봤죠? 안녕하세요. R니까, day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utrient 입장에서 nutrient는 contain을 하는 거야? contain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어 할 녀석이 지금 꾸밈을 받고 있죠? 목적어 할 녀석이 꾸밈을 받으니까 여기에 contain에 알맞은 형태는 뭐가 되겠다? 이해된단 말이야. 자, 아까 전에 다시 볼까요? 자, 이번엔 주어가 더북이었죠? 그쵸? 주어를 할 녀석이 빌롱한테 꾸밈을 받고 싶고, 주어 할 놈이 꾸밈을 받으려니까 무슨 형태야? ing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할 녀석, 주어 할 녀석이야? 목적어 할 녀석이야? 목적어 할 녀석이 컨테이너에 꾸밈을 받죠? 자, 책이 씁니까? 쓰여집니까? 자, 이 녀석은 얘한테 꾸밈을 받고 있는데, write라는 동사의 book은 주어가 될 수 있어? 목적어가 될 수 있어? 목적어가 될 수 있죠? 목적어 될 놈이 꾸밈을 받으니까, 이 동사는 무슨 형태? PP형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어를 할 수 있는 녀석이, 주어를 할 수 있는 녀석이 꾸밈을 받으려니까 무슨 형태? ing가 와야 된다. 태양이 뜹니까? The sun is rising. 태양이 뜨고 있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뭐였다? The sun, which is rising above the horizon. 그러니까 따져야 될 건 여러분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됐습니까? 주어를 할 녀석이,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어떤 명사를 꾸미고 싶대.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가지고 the book is belonging to her가 되면 이걸 써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the book is writing이 됩니까? 책이 쓰긴 뭘 써? 아니죠. 그렇죠? 아, 이건 the book is writing 이상한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the book is written by him. PP형이 와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수학공식처럼 여기는 ing다, ed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예문들은 너무 쉬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런 동사 가지고 안 나옵니다. 이제 happen이나 belong이나 이런 동사들 가지고 여기에 belonging이 좋냐, belonged가 좋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The boy is painting이 되고요. The girl is playing이 되고요. The man is looking after a baby가 되니까 ing, ing, ing가 되는 거예요. 얘는 스마트폰 was made죠. A house was built고요. The cake was baked죠. 당하는 녀석들이니까 ed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생략할 수 있다는 것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 뒤에 동사가 어느 형태가 적합하냐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문법이랑 연장선이냐,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거냐, 수동태로 표현할 거냐랑도 이어지는 문법입니다. 알겠습니까? ing형 같은 경우 전부 다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The boy is painting on the wall. 가능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The smartphone was made.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PP형이 오는 게 맞고 얘들은 ing가 오는 게 맞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플러스 뒤에 나오는 동사가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느냐 라는 것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강조의 두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 얘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있는 문법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에 문법들이 이제 전부 이제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법의 양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 얘기를 할 거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스템은 뭐 이렇게 돌아가죠. 했었는데 충사
이런 것들 얘는 놔둬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뭐 우리들을 먹여주는 식물들, 그렇죠? 그래서 플랜트는 플랜트인데, 플랜트는 플랜트인데 that 먹여주다 F로 시작한 동사 feed us죠, 그렇습니까? Plants that feed us. 그래서 뭐 하는 대신입니까?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뭐 하는 대신데. 자, 뭐 하는 대신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를 which나 who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도 되죠, 그렇죠? which나 who로 바꿔 쓸 수 있다면 얘는 뭐 하는 대신이란 얘기야. 관계대명사 대신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바꿔 쓸 수 있습니까? 얘로 바꿔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겠죠? 생략할 수 있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죠. 주격이라도 생략할 수 있는데 비동사가 있으면 되는데 비동사가 아니고. 주격 관계되면서 주의해야 될 게 뭐였더라? 이거였죠. feed냐 feed냐. 그러니까 암만 길어봐서 day니까 이 속엔 does 말고 do가 들어있죠. s 붙지 않죠. 뭐 제목에도 뭐 우리가 배웠던 문법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식물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들. 여기에 이제 하이드라는 녀석이 나올 건데요. 하이드. 그러면 얘가 이야기가 하이드가 숨다도 되지만 숨기다도 되거든요. 그러면 스토리즈가 하이드를 하는 거야, 하이드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하이드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하이드가 하이딩이야 히든이야? Hidden stories about plants겠죠. Hidden stories about plants. 그러니까 얘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얘가 얘를 꾸며야 되는데 we hide the stories. 자, we hide the stories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We hide the stories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숨겨둔다라는 뜻이죠.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the stories가 있는데 지금 the stories가 hide의 무슨 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이야?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녀석이 꾸밈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의 꾸밈을 받을 건데 얘가 목적어 할 수 있는 녀석이 꾸밈을 받으면 ing형이라 해서 pp형이라 그랬어. pp형이 와야 된다 했죠. 쓰여진 책 하듯이 숨겨진 하려니까 여기는 ing형이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얘기하겠죠.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 구조. 전치사 구도 마치 뭐처럼, 분사처럼 무슨 시 할 수 있어? 어떤 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났다?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겨났죠. 맞습니까? Hidden stories which are about plants. 식물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 얘 빼곤 전부 다 형용사네요.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 hide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목적어 할 녀석이 꾸밈을 받고 있기 때문에 pp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위대한, 뭐, the great, 뭐, 하겠죠. I am the great spinach. The great king, the great 세종, 이렇게 쓰긴 합니다. 포파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캐릭터다. 시제부터 결정해야 되는데 무슨 시제입니까? 팩트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시제는 뭐다? 현재 시제고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건 어딘가? 이거 뭐였더라? 월드 페이머스죠? 그쵸? 월드 페이머스 카툰 캐릭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Popeye is a 하겠죠. Popeye is a 월드 페이머스 카툰 캐릭터.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등장인물이란 뜻이죠.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문자나 또는 성격 이런 뜻이 있다 했죠. A man of good character 한번 해서 A man of good character 성격 좋은 사람이란 뜻이죠. 맞습니까? 성격이란 뜻도 있고요. Chinese character 그 다음에 여기에 character 등장인물 그 다음에 characteristics는 뭐였더라? characteristics 뭐였어요? 특성이었죠. 특성 오케이 계속해서 팩트를 합니다. 그니까 그가 슈퍼 파워를 얻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표현 중요하죠. 그렇죠?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다를 어떻게 바꾸는 거죠? 스김치를 먹다를 먹음으로써 하고 싶으면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했어요. 뭐뭐 함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By doing. 됐습니까? He가 개최한다. 무엇을 더? Superpower. His superpower. Against his power. 먹음으로, 김치 먹음으로써? By eating spinach.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fact이기 때문에 빠빠이 스테이션 없고요. 어떻게 함으로써 뭐 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By eating spinach 함으로써? 이거 중요합니다. 동명사죠, 동명사. By it이니까. 그것을 사용하여 먹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른대요? 오케이 슈퍼파워를 얻는 방법이죠. 방법 묻기죠.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does he get his superpower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건 왜 하고 있어? 쟤 때문에 하고 있어. 이 문제에 틀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How does he get his superpower? He gets his superpower by eating spinach.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자, 지금부터 시제가 바뀌었죠? 그쵸? 무슨 시제다? 과거 시제죠. 옛날 얘기하고 있죠. 아이가,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인기 있어졌을 때 뭐 이런 느낌이죠. 인기로 점점 인기 있어진다. 근데 그게 과거예요 다.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무엇을 시금치 먹는 것을 뭐했다? 시작했다. 시작했다 뒤에 시금치 먹는 것이니까 이 표현은 몇 가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했을 때니까 when 해도 되고요. when 대신에 뭐 써도 된다 그랬더라.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as도 가능하죠. as가 because가 될 때도 있고 when이나 while이 될 때도 있습니다. as, papa's가 papa가 뭐 했을 때 점점 변해가니까 became, turn, grow 알죠? 됐습니까? 뭐 그래프도 안 그려도 되죠. got 이런 것도 있죠. popular 그 다음에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못 나오겠죠. 아, when이 뭐, 아, where가 못 나오죠. 더 유나이티드 아 연대가 먼저 나오네요. 네 이렇게 S 붙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in the United States에서 누가 a lot of children 누가 되겠죠. a lot of children이 시작한 거 시점이 뭐니까 시제가 뭐니까 뭔지 시작한 거 시제가 뭐 써야 돼요. 과거죠. began to eat 썼군요. began to eat spinach.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들고 얘 대신에 뭐 구루라든지 가시라든지 턴이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뭐 개 뒤에 어떤 시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든다 했고요. 그다음에 a lot of는 many의 뜻이고 뭐 이거 중인 문법이죠. 그다음에 얘니까 얘는 누구처럼 like처럼 얘 대신에 뭐 써도 된다. 목적으로서 동명사를 써도 의미 변화가 없다. 이런 애가 뭐 like, love, start, begin, continue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둘 중 뭐를 써도 목적으로서 가능한 거. 목적어란 얘기는 동사 뒤에 한번 길어봤자 it으로 쓸 수 있는 걸 보고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목적어로 한번 했습니다. 목적으로. 이게 want가 아니란 말이죠. enjoy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try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오케이.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는 저 뭐 세계 식인지 수도라고 불러요. 당해요. 콜을 합니까? 콜을 당합니까? 콜을 당하죠. 그리고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가 세계의 식인지 수도라고 불리는 건 지금도 유효한 팩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심지어는 뽀빠이 동상을 만들었다. 이거 언제 한 거야, 이건? 이건 과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시제로 표현할 거고, 이 부분은 과거로 할 건데, 근데 이 쉼표 좀 신삼치 않지 않나요? 그쵸? 1, 2과에서 배웠던 그게 사용되는 거죠. 그게 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크리스탈 시티. 크리스탈 시티. 어디에 있는? In Texas죠. 우리는 경상북도 구미. 이런데 얘들은 구미, 경상북도. 이렇게 하는 거라 했죠. 크리스탈 시티 in Texas가. 나왔죠? 그거 하셨던 거. Which, 그 다음에 was야, is야. Is cold. 자, 세계 식인지 수초는 좀 특별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the capital, spinach capital of 세계니까 the world죠. Which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는 이제 과거에 한 행동이 나와야 되니까 뭐 했다? built 한 거죠. even built 한 거죠. 무엇을? 조각상, 동상, s로 시작하는 S로 시작하는 스태츄죠. 스태츄 전치사는 뭐겠어? of 빠빠이겠죠. 아? 오케이. 뭐 이 얘기 얘랑 연결해서 하겠죠? 됐습니까? 요게 선택된 이유, 요게 선택된 이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로 가지고 만든 조각상 할 때 전치사 of 씁니다. 누구를 찍은 사진 할 때도 뭐예요? 픽처 오브 쓰잖아요. 픽처 오브 하듯이 누구로 만든 조각상도 스태츄 오브, 픽처 오브 스태츄 오브. 예, 그래서 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얘 물어먹고 쓸 수 있다. and it인데 and it으로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하려면 제일 끝으로 보내서 크리스탈 시티 인 텍사스 even built a statue of Popeye and crystal city is called the spinach capital of the world. 거기서 배운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래서 얘 뭐 대시 되니 안 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의 주요문법이 뭐 플러스 뭐는 뭐 할 수 있다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 생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왜? 계속적이라서. 됐습니까? City in Texas, called the Spinach.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된다고 또 배워요. 이런 젠장. 뭐, 그건 그때 대해서 얘기하고요. 한꺼번에 가르쳐 주세요. 한꺼번에 가르쳐 주면 여러분들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거 학교에서 수업했잖아. 그치? 생략 된다고 하던가요? 안 된다고 가르치던가요? 이건 여러분 진도에 따라서 달라서.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납니까? 이거 생략할 수 있다 하시던가요? 이거의 주요 부분이니까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해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분사 구문을 배운 걸 버전으로 가르쳤는지, 분사 구문을 안 배운 버전으로 가르쳤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지, 안 된다고 했는지. 자,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 얘는 불려서 수동태라서 얘는 이거고 세 번째 녀석이고요. 얘는 과거에 자 얘들이 만든 겁니까? 만들어 이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도시가 만들어졌단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상을 만들었단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도시가 만든 건 아니지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가 아니고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이라는 거. 동사들 나오면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맨날 물어본다 했습니다. calling 안 되고요. is cold.
그 다음에 뭐 빌드 안 되고요. 두 번째 녀석 빌드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전치사 같은 거 뭐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 뭐 of가 많이 나오네요. 뭐의 수도 할 때 capital of, 뭐를 뭐로 만든 조각상 할 때 statue of,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이 문장은 맞습니까? 이 문장은 얘기할 거리가 많은 문장이에요. 비록 다 지나간 문법이긴 하지만 물어볼 거리가 있죠. 오케이, 다음 문장은 자, 뭐 이것도 반갑죠. 그렇죠? 이게 없어도 떠올려야 돼. 됐습니까? 내가 뭐 이런 거 너무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지만 떠오르는 친구들, 아 이게 있어야지만 그 접속사가 떠오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게 없어도 똑같은 뜻이에요. 시금치 먹는 것이 우리들에게 초인적 힘을 주지는 않겠지만 얘가 없어도, 비록이 없어도 이거 양보의 부사절이죠. 됐습니까? 꼭 얘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시금치는 자 이거에 가지다라는 동사가 강조를 받고 있네요.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죠. 됐습니까? 자, 그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시제를 결정할 시기인데요. 내용을 보면 되겠죠.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무슨 시제 써야 돼요? 팩트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얼도 썼네요. 얼도 먹는 것이 주지는 않는다죠. 그러면 it을 먹다인데 먹는 것 하고 싶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거 썼죠. eating spinach가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don't give야 doesn't give야 오케이, 안을 것이 아 미래 시제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will not give something이네요. even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누구에게 사용식으로 표현했죠? 간접 목적어, us에게 무엇을? 슈퍼 파워이긴 하지만, although eating spinach will not give us super powers. 뭐, despite 안 되는 이유, 이런 얘기들. 뭐, 다 지나간 문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입고라지? 뭐, it을 여기다 적당한 형태로 넣으세요 하면 정답은 몇 개? 두 개가 있죠. 얘도 가능하죠. 물론 이렇게 하면 가주어 진주어 쓰는 게 더 자연스럽지만 it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to eat spinach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동명사 주어 그 다음에 시금치가 진짜 갖고 있어 그러면 스피니치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does have죠. does contain 해도 되겠고요. does contain 뭐 a lot of 썼을 것 같네요. a lot of 뭐, a lot of 뒤에 books가 온 거예요? money가 온 거예요? books가 온 거하고 똑같죠? nutrients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man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give superpowers spinach does have nutrients. 아, 시간이 좀 애매하게.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spinach, plant, which, that, feed, us죠. 이거 왜 물어봤냐? 이거 관계대명사 대신 줄 알고 있느냐? 됐습니까? 불완전하죠. 근데 선행 불완전한데 선행사가 있어. 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plant가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Hidden stories of a plant 였고요. Papaya and the great spinach. 그래서 Papaya is a 어떤 캐릭터예요? World famous 캐릭터죠. 됐습니까? 네, World famous 캐릭터. 다음은 뭐였더라? 뭐, World famous 캐릭터. 아닌데. 모르겠다. 어떤 만화, 아, 월드, 카툰 캐릭터. 등장인물. He gets his superpower. Superpower. 뭐뭐 함으로써 by eating 또는 뭐 by having 스피니치를 먹음으로써 by doing 그 다음에 when people 아 when papai 옛날에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면 당연히 이 시대 써야죠. became popular the United States a lot of children 그러니까 여기 얘하고 얘하고 시제가 다 과거죠. began이니까 얘도 되고 얘도 스피니치 되겠죠. 스피니치 먹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얘기 나오죠. 그리스 시티 인 텍사스는 위치 is
콜드죠. 불리니까. The spirit, capital, 수도죠. Of the world, even, 뭐 했다? built 했다. 무엇을? a statue of papai.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뭐, 그쵸? Capital of the world고, Statue of, 빠빠이죠, 뽀빠이죠, 빠빠이. 그 다음에 뭐, 비록 먹는 게 우리들에게 슈퍼파워를 주지 않겠지만, 뭐, all the, even the, 이런 거죠. 뭐 먹는 것, eating spirit will not give us superpowers. Spirit는 진짜 갖고 있다. does가 왔으니까, 동사원형, have many, a lot of, nutrients. 일단 뭐 비슷하노. 한 칸 내려갔네. 아니구나. 몇 가지 했구나. 그래서 사과 복습, 아 삼과 복습 다시 한번 하시고요. 또 준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